사사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이제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한 가지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홀로서기, 영적으로 홀로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가를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7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긴 했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또 떠나고, 사사들이 죽으면 또 떠나고, 이것이 37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70년 동안 우왕좌왕하고 헤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그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홀로 서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간어간에 그래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갈렙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시간은 걸릴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훈련해가시는 과정이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떤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도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비록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운동을 신뢰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리엘이 세워지는 장면인데요. 11절,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12절 거기 줄곱시다. 갈렙이 말하기를.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1세대 중에 갈렙 한 사람 남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때 갈렙의 아우요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될 거예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윤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나 그때 상황은 또 그런 것들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갈 것이냐?
용감하게 가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카에게 자기 딸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갈렙은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계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갈렙이 지금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죠.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홀로 서가는 과정. 그러니까 갈렙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을 세우시지는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고 갈렙은 기름은 안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가서 보고 오고 그 활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기름을 부으셨고 갈렙에게는 기름을 안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갈렙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 사람을 찾는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비를 쳐서 그 땅을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맡게 된 거죠.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상황이야 어찌하든지 조건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세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서 거저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요,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굳건히 서갑니다. 하나님이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우리가 간증이란 말을 자주 하잖아요. 간증. 간증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증거예요. 증거.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간증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았는데 간증거리 있는 사람 보셨나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걸 말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경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조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업앤다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이 이 갭이, 이 폭이 크면 그건 믿음의 성장이 상당히 더딘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모세의 장인,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이라면은 겐 족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사실 이겐 사람들은요,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 이 유다족속 가운데, 유다족속이 거하는 그 땅에 모세의 장인, 그 겐족속이 살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민족 사람들은 종교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모세 장인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들.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 족속이라니까요. 그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와서 유다 족속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거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허락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모세 장인이 사실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이러고 저러고 다한 거예요. 왕 노릇도 하고 재판장 노릇도 하고 지도자 노릇도 하고 예언자 노릇도 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다가 모세 장인이 왜 이렇게 혼자 자네 혼자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을 좀 뽑으라고, 사람을 제독이 겸전하고 진실 모망하고 이런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좀 일을 분배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 뽑은 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잖아요. 왜 중간 지도층을 세우게 된 것이 모세의 장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모세 장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함께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장인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이제 다그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는데, 후대들에 대해서, 모세 장인 후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그 단칼에 자르면 안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뭐 처음부터 개구리입니까?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 했냐면, 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루아침에 오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움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딱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매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옛날에 입었던 정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된 사람들 고 16절이 독립절입니다. 독립절.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올챙이 쪽을 생각하면서, 아, 그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대인관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따뜻한 그런 면을 보여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매정하게 그러는 것도 은혜가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따뜻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모세 장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을 쓰신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아래로는 또 그의 후대들을, 그래, 다윗 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어려울 때 먹을 것도 줬던 그런 사람들요, 왕이 되고 나서 다 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예. 그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7절부터 21절은 이제 그땅 하나하나를 차지하는 장면인데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18절 유다가 또 그런 표현 나오죠.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하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20절도 모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칼렙에게 주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절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유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죽고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정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톤을 이렇게 연결해가면서 일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위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홀로서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라고 그랬지. 거기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지도자가 있나요? 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공격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뿐이죠. 사람이 바뀐 것뿐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만나 안 내려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었어요. 만나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아예 지금 보이는 사람조차 없어요. 지도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옛날 것만 기대하면 안 돼요. 아,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모세 시대처럼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인도하시고, 그러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만나 매출하게 안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어요. 그냥 지도자 하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여호수아도 없어요. 이제 여기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적으로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뭐 3일 만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족족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뭐 방황하고 멀리 떠나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냥 쭉쭉쭉쭉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세게 다루세요, 세게. 기도 응답이 굉장히 늦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것은 응답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얼른 가자라. 얼른 가자. 하나님 막 주시러. 그래. 하나님 안 보셔도,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죠? 응답만 보이는 거예요. 응답.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 보이는 거죠. 애들이 돈만 보이는 것처럼. 근데 믿음이 커가면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때는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응답만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아직 요충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자랐을 때는요, 응답도 응답이지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나요?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요. 지금 유다 족속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홀로 세워 가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도 누구의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내 신앙이 지금 응답만 보이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도 보이고 응답도 보이는가? 그러면 중간쯤 와 있겠죠. 어느 정도 지난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사람은 없고 환경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갈렙이 드빌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뜨임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믿음의 이를 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보다 응답만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너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단계의 신앙까지 성숙해 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온 주의 권속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권속들, 일일이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